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계 천연방역수 박민혁입니다. 와, 벌써 2014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격수 셰프가 만드는 어떤 하나의 요리만 딱 만들면 설의 음식 7가지를 정말 뚝딱 만들 수 있는데, 저렇게 비주얼이 훌륭하다고? 이런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도마가 부러지는 줄 알았다. 갈비찜을 그전에는 조금 뭔가 이렇게 다이닝처럼 약간 뭐 피라미드 만들고 그랬지만, 오늘은 진짜 한국의 갈비찜. 근데 뼈가 없는 갈비로 오늘 갈비찜 만듭니다. 공격수 셰프의 갈비찜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소스가 조금 넉넉히 남아요. 그 남은 소스 가지고 뒤에 있는 요리들을 다른 양념장을 만들지 않고 만든다. 여러분들 인터넷에다가 진갈비, 뭐 냉장도 있고 냉동도 있지만 진갈비라고 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 한 덩이를 쓸 겁니다. 핏물을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받쳐두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육수를 먼저 끓여야 됩니다. 첫 번째,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갈비찜에는 후통후추를 넣었는데, 육수를 우릴 때 오늘은 피클링 스파이스를 넣겠습니다. 조금 더 복합적인 향이 나요. 이 마른 팬에다가 중불을 미리 올리시고요, 얘를 천천히 볶는다. 그동안 육수에 들어갈 채소를, 배, 양파, 대파는 흰 부분은 이따가 마지막에 쓸 거고요. 이렇게 녹색 부분 버리기 아깝잖아요. 소스에 활용하셔야 됩니다. 배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큼직큼직하게 써세요. 듬성 듬성 듬성. 만약에 배가 없으시면 예전 영상 중에서는 배음료 그거 사용한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파는 그냥 툭툭, 어차피 육수용이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청양고추 2개 정도 들어갑니다. 매운맛이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반을 뚝 잘라서 안쪽에서 매운맛이 육수에 우려나올 수 있도록. 이제 물을 넣는다. 물은 1.8L입니다 그리고 진간장, 설탕, 얘는 물엿이 들어가야 요리의 윤기도 있지만 또 다른 단맛을 덧대줍니다. 그리고 면을 밥숟가락으로 한 2분의 1개 정도 톡톡톡톡톡. 그러면 오랜만에 온 가족들이 깜짝 놀래. 넣었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음식 솜씨가 늘었네. 그럼 딱 한마디에 공격수 셰프 채널을 봤더니 요리 실력이 일취월장하게 늘었다. 구독해라. 그래서 구독한 걸 꼭 확인해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썰어놓은 재료들을 다 넣는 거예요. 요렇게 15분간 끓여가지고 맛있는 육수를 완성합니다. 이 육수가 완성되기 이 중간에 시간이 비어있잖아요. 나머지 재료를 손질하면 갈비찜이 끝. 당근, 얘는 나중에 소스에 넣을 거예요. 무, 새송이버섯, 꽈리고추를 넣을 겁니다. 오늘은 그래도 설이니까 약간 한식 느낌으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큼직큼직하게 자르세요. 이렇게. 셰프님도 명절에 요리하시나요? 안 하지. 나도 쉬어야지. 자, 이렇게. 얘는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썰면 되십니다. 피자 모양으로 썰기도 하고. 잘라낼 때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요 끝에 쪽이 이렇게 날카로우면 익으면서 여기가 부딪혀가지고 약간 깨진다고 표현한단 말이야. 그래서 끝에를 약간 둥글게 이렇게 깎아줍니다. 이 모서리를. 그러면 좀 약간 요리가 약간 좀 부드럽게 느껴져요. 깎은 이 무는 어떻게 하냐? 육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육수가 더 맛있어지죠. 이 무에서 나오는 시원한 이 육수가 여기 그대로 전달돼야 돼. 당근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무하고 비슷한 사이즈가 될 수 있게끔. 당근도 동일하게 끝을 둥글게 잘라준다. 자, 이 당근도 여러분 넣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중불에서 15분 정도 끓여서 육수를 뽑아낸다. 버섯도 채소들하고 비슷한 사이즈. 그래서 따로 보관한다. 당근과 무를 분리해놔야 돼. 당근이 더 늦게 익거든. 그리고 버섯도. 꽈리고추는 요게 이제 그냥 그대로 넣으면 안에까지 간이 안 배니까 작은 칼 가지고 그냥 두세 번만 톡톡톡. 자, 이렇게 해서 대파 흰 부분은 뭐 사이즈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칼집을 내서 듬성듬성. 이따가 걸른 육수에다가 다진 마늘하고 대파를 넣고 나서 고기랑 같이 끓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 다진 마늘에다가 같이 섞어 놓으세요. 자, 갈비는 요 중간에 보면 보통 실버 스킨이라고 하는 질긴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긴아이가. 요런 것만 벗겨내주세요. 입에 들어가면 계속 질겅질겅질겅 해가지고 잘 안 씹혀. 이제 한 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자, 이렇게 잘 끓은 육수는 트리밍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육수만 거른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대파와 다진 마늘 투하. 자, 이렇게 해서 갈비를 넣고 한 40분 정도 부드럽게 끓인 다음에 채소를 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블링 예술이 되고. 자, 이렇게 한 30분 정도 이렇게 부드럽게 갈비찜을 끓이면 중간중간에 거품이 있으면 살짝 좀 걸러주기도 하고, 여러분, 당근하고 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근하고 무가 부드러워지면 나중에 새송이랑 꽈리고추. 자, 이렇게 무랑 감자가 한 3분의 2 정도 익으면 여러분 꽈리고추랑 새송이버섯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비찜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음식을 지금 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요 소스를 응용해서 여러 가지 요리를 하는 거니까 잠시 이제 지켜보세요. 자, 얘는 이제 불에서 사이드로 빼놓습니다. 초간단 잡채입니다. 그래서 불은 중불로 살짝 올려놓고요. 시금치는 씻어서, 목이버섯은 미지근한 물에 한번 담갔다 뺀 거고요. 당면도 30분 동안 찬물에 불려가지고 둔 겁니다. 요 세 개만 손질하면 된다. 고기랑 당근, 양파. 자, 당근하고 양파는 그냥 가볍게 채 썰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포도씨를 좀 두고요, 센 불로 올리고 고기부터 볶겠습니다. 팬 하나로 계속 덧대면서 볶는 게 포인트예요. 약간 이 핏기가 살짝 없어지면. 자, 그 다음 당근 이렇게 해서 힘을 줄인다. 자, 그 다음 양파. 자, 이렇게 양파가 살짝 숨이 죽으면 목이버섯 큰 거는 그냥 가볍게 찢어도 됩니다. 여기다가 그냥 가볍게 소금을 한 꼬집씩. 맛은 어디에서 온다? 갈비찜 소스를 쓸 겁니다. 자, 이렇게 수분기 없이 볶아졌으면 시금치를 넣으세요. 시금치가 양이 되게 많아 보이지만 금방 숨이 죽을 겁니다. 자, 이렇게 시금치가 숨이 죽으면 참기름 한 바퀴 해서 여러분 식혀두세요. 자, 여기다가 방금 전에 사용했던 팬을 그냥 키친타올로 살짝 닦은 다음에요, 물 200ml, 당면, 갈비찜 소스. 요 물에다가 당면을 삶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보통 메뉴를 보면 당면 한 5분에서 6분 정도 삶으라고 나오거든요. 그 시간 정도로 이렇게 센 불로 삶으면 물이 여러분 쪼그라들어요. 양념이 면에 그대로 배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데도 깊은 감칠맛이 있는 잡채를 만들 수 있다. 요 물과 들어가 있는 소스가 없어질 때까지 그냥 끓인다. 자, 보세요 여러분, 수분이 하나도 없죠. 이러면 여기다가 붓는다. 이렇게 펼쳐서 식혀주세요. 참기름 한 바퀴 섞은 다음에 살짝 한김 식히고 나중에 접시에 담을 때 쪽파랑 깨소금 넣고 끝.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요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불고기용 생고기가 구하기가 쉬우니까요, 핏물만 제거를 해주세요. 이렇게 제거를 한 다음에 펼치고요, 갈비찜 양념 한 컵을 넣는다. 이렇게 해서 10분간 재워두세요. 재워지는 동안 우리는 잘 양념이 될 수 있도록 조물조물조물조물조물조물. 그리고 채소 손질. 자, 대파는 어슷 썰어주시고요, 양파는 4분의 1개만 채 썬다. 그리고 표고버섯, 꽁지는 떼서 나중에 육수에 활용하시고요. 송송. 자, 그리고 홍고추 어슷 썰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10분간 재워둔 고기에 이번에는 채소들을 다 넣고 추가 10분간 재우도록 하겠습니다. 소스가 조금 부족하면 갈비찜 소스를 추가로 덧대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채소와 고기에 간이 될 수 있도록 10분간 추가로 재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분간 고기가 재워지면 포도씨유를 한 3스푼 정도 넣으시고요, 센 불에서 재빠르게 볶아내면 끝. 거기에 참기름과 깨소금만 들어가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팬을 살짝 연기가 나면 여러분 그대로 다 넣습니다. 센 불에서 순식간에 볶아냅니다. 채소가 익었는 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고기만 익으면 끝. 자, 이렇게 고기가 익었으면, 자, 불을 끄시고요, 참기름 세 바퀴, 깨소금 부셔가지고 넣고요, 마지막은 당연히 쪽파.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섞어서. 자, 소불고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쪽파 조금 더, 볶음깨를 한번 덧대주세요, 부셔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홍고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요리 완성됐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 갈비찜 소스를 활용해서 전 세 가지를 만듭니다. 컨테이너에다가 계란을 세 개를 풉니다. 보통 여기다 소금간을 해야 되는데 소금간을 하지 않고 갈비찜 소스가 들어갑니다. 계란물에 간이 되어서 조리를 한다. 우리가 딱 생각했었을 때 계란과 간장은 최고의 궁합이잖아요. 옆에 되게 두고요, 육전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핏물을 가볍게 찍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적당한 크기로 고기를 잘라주시고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저는 고추전입니다. 오이고추를 배를 갈라주세요. 이 안에 재료를 채워야죠. 하고 나서 스푼으로 긁어준다. 넣고 이 안에 들어간 속은 이렇게 스팸이 이렇게 잘라주는 게 나오더라고요. 볶음밥용 스팸이. 가볍게 스팸을 잘라주세요. 거기다가 볶음밥용 단무지 1대1로 섞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통은 두부를 으깨가지고 넣었는데 저는 밥을 넣을 겁니다. 동일하게 1대1 이렇게 해서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잘 섞어서 고추에다가 집어넣는다.
자, 이번에는 애호박 새우전입니다. 키친타올 같은 걸 하나 까시고요. 애호박은 소금에 살짝 좀 절여야 수분기가 빠져가지고 훨씬 맛있습니다. 끝에를 살짝 이렇게 해서 안정감 있게 놓고, 자, 이렇게 해서 맛소금을 살짝 뿌려주세요. 수분이 빠질 거예요. 이렇게 조금 조금씩 뒷부분도. 자, 이렇게 준비가 되면 육전부터 이제 한번 전을 부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조금 넉넉하게 기름을 부으시고요. 한입 크기로 썰어놓은 육전은, 자, 밀가루를 앞뒤로 바르고, 자, 계란물을 부치세요. 계란에 간장이 살짝 들어가기 때문에 더 먹음직스러운 갈색이 납니다. 자, 노릇하게 익은 전은 한김 식혀두고요. 자, 이렇게 키친타올을 사용해서 프라이팬을 닦아주세요. 이렇게 되면 기름을 다시 한번 붓고 고추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쪽에 밀가루를 묻혀주고요. 자, 계란물. 자, 이렇게 앞뒤로 구워지면 식혀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프라이팬을 닦아주시고요. 오일을 붓고 애호박을 자세히 보시면 수분이 쫙 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수분이 굉장히 많이 빠지죠? 이렇게 돼야 애호박이 쫄깃쫄깃하니 맛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분감이 많은 애호박이 소금에 간도 배고 훨씬 더 깊은 맛이 살아납니다. 얘도 밀가루, 계란물 묻혀가지고 새우는 나중에 올립니다. 애호박부터. 자, 이렇게 애호박이 살짝 익어갈 때쯤 냉동 단새우 3마리를 꼬리채로 이렇게 얹어주세요. 이렇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시려면 배 쪽에다가 밀가루를 살짝 묻혀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계란 위에다가 싹 뿌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따가 애호박과 계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다 익었으면 이렇게 식혀두세요. 이렇게 해서 전 세 가지를 만들어 봤고요. 마지막은 요 아이들을 기름지지 않게 먹기 위해서 미나리와 사과로 만든 겉절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운 고춧가루입니다. 섞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 평생 써먹는 레시피입니다. 진간장입니다. 참치액젓, 설탕, 볶음깨 2배, 사과식초 섞어두세요. 자, 칼칼하면서도 은근한 단맛, 그리고 감칠맛, 고소한 맛까지 하루 정도 두고 먹으면 더 맛있다. 자, 오늘 들어가는 재료는 미나리 부드러운 이파리 부분 쪽 숭덩 숭덩 써시고요. 사과 껍질채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채 써세요. 자, 이렇게 넣고 청양고추 얇게, 홍고추 반개. 자, 이렇게 되면 양념장에 한번 묻혀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싱볼에 미나리 우수수수수수수, 사과 우수수수수, 청양고추하고 홍고추는 썰어놓은 거 반만 먼저, 반은 섞고 반은 위에 뿌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 취향에 맞춰서 양념장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맛을 조절한다. 저는 한 3스푼 정도만 버무려 보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참기름 한 바퀴 살짝 버무려서 끝낸다.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남겨놨던 청양고추, 홍고추 마지막 요리까지 완성됐습니다. 다 플레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잡채는 여러분 식혀놨습니다. 재료들을 풀어주고요. 담겼습니다. 깨소금 약간, 갈비찜 마지막은 쪽파 약간, 그리고 얘도 참기름을 한 바퀴 둘러주세요. 갈비찜을 만들고 그 소스를 이용한 설 스페셜 한상이 준비됐습니다. 저도 사실 명절을 보내면서 요리를 하면서 사실 너무 과하게 막 하나하나 양념을 하고 요리를 하다 보면 맛맞추기도 쉽지 않고, 가장 힘든 건 육체적인 노동이 너무나 강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구단지 분들한테 뭘 알려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갈비찜을 살짝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바꿔놓고 거기 남아있는 소스를 조금 조금씩 떠가지고 잡채도 만들고 소불고기도 만들고 전 만드는데 별다른 간이 아니라 그 소스로 계란을 버무려가지고 전까지 만든다고 한다면 굳이 내가 다른 요리를 하나하나 양념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네? 그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 너무 좋다. 이거 잡채
이게 즉흥적으로 그냥 간장을 넣고 버무린 게 아니라 갈비찜을 천천히 끓여가지고 맛있는 간장 소스를 맛간장을 뽑은 다음에 그 맛간장을 가지고 요리를 한 거기 때문에 깊이가 다릅니다. 소불고기. 술을 땡기는 맛이구나. 아, 저는 막걸리를 처음에는 흔들지 않고 맑은 상태로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미나리와 사과 이 무침을 한번 딱 먹어주면 입맛이 다시 살아나. 그리고 새우젓. 이 꼬리를 딱 세 개 잡고요. 껍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제가 고추전에 밥을 넣었잖아요. 또 한국 사람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생각에 밥을 넣은 거예요. 얘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 앞에 있는 미나리 사과 무침이랑 같이 드세요. 그리고 스팸이 들어갔잖아요. 감칠맛. 육전은 그냥 아예 처음부터 얘를 싸먹어. 갈비찜 하나로 이렇게 많은 요리들이 베리에이션 되니까요.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이 소스를 가지고 우리 구단주분들의 아이디어로 더 많은 베리에이션이 만들어져서 더 풍성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셰프.